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눈쟁 전자입니다. 오늘은 제품 리뷰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이번에 리뷰해볼 제품은 전세대 파스칼 최강의 게이밍 그래픽카드 타이탄 XP와 미래의 그래픽카드 성능을 미리 맛볼 수 있는 현세대 볼타 최강의 게이밍 그래픽카드 타이탄 V입니다. 엔비디아 타이탄은 엔비디아의 게이밍 라인업인 지포스 라인업과 작업용 라인업인 쿼드로의 사이에 있는 제품군으로서 매 세대마다 부각시키는 장점이 달랐습니다. 현재 나온 타이탄 V는 이전과 다르게 텐서코어를 포함하여 게이밍이 아닌 딥러닝용으로 강조되어서 출시되었죠. 물론 그에 맞게 타이탄 V의 가격은 출시 가격 $2,999, 국내가 399만원으로 이전의 게이밍 그래픽카드들의 가격을 뛰어넘는 정말 미친 가격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볼타 아키텍처는 인공지능이나 딥러닝 등으로만 사용했었고 일반 소비자용 그래픽카드로는 출시되지 않았었는데 2018년 3월 타이탄 라인업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현재 6월에 있을 컴퓨텍스 혹은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지포스 라인업으로 이 볼타의 아키텍처를 게이밍에 특화하여 암페어 혹은 튜링이라는 아키텍처로 출시한다는 루머가 돌고 있긴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파스칼 아키텍처가 2016년 5월에 출시되어 지포스 라인업에서는 벌써 2년째 신 아키텍처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른 신 아키텍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개가 길었네요. 그럼 바로 타이탄 XP와 타이탄 V의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크는 화면에 보이는 표와 같은 환경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다이렉트 11의 벤치마크인 파이어 스트라이크부터 보시면 FHD, QHD, UHD 모두 6에서 9%로 성능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버클럭을 한다면 11에서 12% 정도로 약간 더 차이가 납니다. 제 타이탄 XP의 수율이 안 좋은 편이라 타이탄 XP의 오버폭이 약 5에서 7%, 타이탄 V의 오버클럭 폭이 약 10% 가까이 됩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오버클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점수가 약간 낮지만 제 타이탄 V의 오버클럭을 극한으로 당긴다면 파이어 스트라이크 38,401점으로 전세대로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점수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다이렉트 12의 벤치마크인 타임스파이를 본다면 QHD와 UHD 환경에서 모두 21에서 26%로 엄청난 성능 차이를 보여줍니다. 오버클럭 대 오버클럭으로 봐도 22에서 28% 정도로 약간 더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똑같은 벤치마크 툴이지만 성능 차이의 폭이 큰데요. 게이밍에서도 똑같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유비소프트 오픈월드 게임 최신작인 파크라이 5에서는 FHD에서 평균 프레임이 약 7% 정도 차이가 납니다. QHD로 보면 평균 프레임이 약 15%로 더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전에 보았던 벤치마크 프로그램에서처럼 고해상도로 갈수록 프레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현재 대세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에서는 FHD에서 평균 프레임이 약 3%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왜냐하면 현재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최대 프레임이 144프레임으로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평균 130프레임 이상이 꾸준히 나오는 타이탄 XP와 타이탄 V 둘 다 변별력을 가려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QHD 환경에서는 프레임 차이가 무려 27%나 나는 엄청난 성능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전에 보여줬던 고해상도에서 성능 차이와 144프레임이 꾸준히 나오지 않는 QHD의 환경이 겹쳐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듯 합니다. 다음 게임으로 오버워치. 오버워치에서는 300프레임이 최대 프레임으로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FHD 환경에서는 두 그래픽카드 모두 그에 근접하는 평균 프레임을 보여줘서 벤치마크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QHD 환경에서 본다면 평균 프레임은 약 8% 차이, 하위 1% 프레임에서 약 21%로 최소 프레임 유지력에서 타이탄 V가 엄청난
성능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벤치마크를 하면서 느꼈지만 성능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났었고, 실제로 약 2개월간 타이탄 V를 게이밍으로 사용하면서 타이탄 XP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끊김이나 프레임 저하가 거의 없어서 정말 좋았었습니다. 다만 타이탄 V의 드라이버가 아직 불안정한 건지 배틀그라운드에서는 빈번한 크래쉬나 배드 모듈로 튕김 증상을 보였습니다. 물론 타이탄 V의 가격이 $2,999, 국내가 399만원으로 타이탄 XP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운 가격을 지불해야 살 수 있는 만큼 이 정도의 성능 향상이 없었다면 정말 실망했을 것 같네요. 게이밍에 특화되지 않은 그래픽카드인 타이탄 V의 성능이 이 정도라면 게이밍에 특화되어서 나오는 다음 세대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끝으로 다음 그래픽카드가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타이탄 V보다 정말 좋게 나온다면 최대한 빨리 공수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눈쟁전사 영상에서 뵙겠습니다.